그리고 뭐 교체해준다니까 아싸 뭐 교체하지 뭐. 그리고 공짜라면 뭐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이거 뭐 못하겠어요. 그 드라이브 샤프트라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둔탁한 큰 부품이거든요. 쇠막대기 막 이따시만한 거 막 그걸 교환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꿀이에요. 와 이거 그냥 뭐 공짜로 갈아준다는데 뭐 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했죠.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다른 차들은 다 나왔는데 내 차는 나중에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갈았대. 근데 뭐 설명할 것도 없죠. 그냥 뭐 갈았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니까. 그래서 차 세워놓고선 거기 이제 모임 주최해 주셨던 그분들하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노가리 까고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빨리 자주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시동도 안 걸고 있다가 이제 모임 종료하고 딱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미세하게 괜찮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그리고 또 떨림 있잖아요. 뭐 드라이브 샤프트 갈아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 보증이 되든 동력개통 보증이 되든 우리가 생각하는 보증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더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게 된 겁니다. 누구나 생각할 때 엔진 미션 말고는 동력개통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지만 오늘 저도 하나 배운 게 동력과 관련된 연계된 부품이라면 아 그것도 동력 관련 부품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. 아 나도 이거는 자세하게 몰랐던 건데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다 싶어서 83,000이고 지금 4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받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촬영하는 중입니다.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요 이제 영상을 보신다면 자동차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보증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자주 사업소를 들락날락 해야 된다. 그래야 정상적인 혜택들을 모두 다 누리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알려드리게 됐습니다. 더불어서 제가 이제 느낌을 말씀드려보자면 처음에 뭐 아이들링 상태에서 뭐 중립이나 피해 났을 때 그냥 공회전으로 차를 부릉부릉 했을 때 기어봉이 이렇게 막 좌우로 막 달달달달 떨리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주행 중인데 그리고 또 제가 차를 세워놓고선 부릉부릉 해봤는데 그리고 또 손을 이렇게 얹어놔봤는데 달달달달 떨리는 느낌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걸 실제로 느낍니다. 큰 뭐 두꺼운 쇠떼기라서 이건 뭐 망가지는 부품도 아니거니와 쉽게 교환하는 부품도 아닌데 이거 하나 교체했다고 느낌이 이렇게 좋아졌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관련 서비스나 보증 문제 생기는 거 우리가 그냥 사비 들여 가지고 고치고 뭐하고 할 게 아니라 생각보다 제조사의 서비스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도 차가 한번 뭐 이상하다 싶으면 물론 시간적인 할애는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제조사에 들어가서 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차를 빼서 다른 일반 카센터에 넣으면 되니까 차량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는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. 그리고 우리 차가 뭐 아직 나온 지 5년도 안 됐잖아요. 4년밖에 안 됐는데 중고차를 샀다 하더라도 점검 넣고 체크하고 이 제조물에 대한 그 사후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아직 뭐 8만 킬로니까 애기지 뭐 길들이기도 안 끝났는데.